최근 확인 결과 경기 거점 벤처 센터가 드디어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안녕하세요. 미소비 부동산 대표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주변 지역 중에서 충고가 가장 높은 슈벨라인 지식산업센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 별내역과 가장 가까운 슈벨라인 지식산업센터로 4억 이전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시는 방향은 동향이고요. 흰색 건물은 기숙사동으로 540개 호실이 있는데요. 빠르게 입주가 진행이 되어서 잔금이 안된 호실을 제외하면 입주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슈벨라인은 연면적 45,290평, 대지면적 5,780평인 규모가 구리갈매에서 두 번째로 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옥상에는 400m 정도의 조깅 트랙이 있고요. 건물 내부는 중정공원이 있습니다. 3층에는 옥상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10층까지는 총 785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업무시설은 84개 호실이고요. 바로 아래층인 2층까지는 제조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구리도시공사 소유의 33개 호실, 총 전용 644평 규모로 경기 거점 벤처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1년 7월에 경기 동북부 지역,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지역의 거점 벤처센터로 슈벨라인 지식산업센터가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확인 결과 경기 거점 벤처센터가 드디어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10월부터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요. 내부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경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호선 별내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슈벨라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정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주차장 램프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에는 도면과 같이 도어 투어가 가능한 제조 호실이 총 45개 호실이 있습니다. 외부로 바로 나가는 출구가 별도로 있어서 차량 동선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5톤 화물 엘리베이터는 총 2대가 있습니다. 2층의 현재 입주율은 42%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22평 정도 사이즈의 제조 호실을 보여드릴게요. 1층의 중정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중정뷰 호실이고요. 정방형 모양의 반듯한 호실로 사무실, 작업 공간, 창고나 공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7층부터 10층까지는 도면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호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향별 뷰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층마다 공용 회의실,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3층과 10층 일부 호실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0층의 경우 업무시설은 총 56개 호실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보다 입주업종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전용면적 18평의 업무시설 호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는 별도로 없어서 섹션 오피스에서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입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모든 호실은 천정고가 4.7m로 높아서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같은 남서향의 섹션 오피스로 저층은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협동공원 사이길로 금강펜테리움, 현대 테라타워까지 이어집니다. 공원이 보이는 뷰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서향의 전용 16평 호실을 보여드릴게요. 멀리 불암산과 별내역, 그리고 46층의 자이더스타 아파트도 보이네요. 여기는 10층까지 운행하는 5톤 화물 엘리베이터 홀과 호실 앞의 복도가 매우 넓은 곳인데요. 내부 중정뷰의 모습입니다. 이 호실은 전용 14평으로 동향뷰의 호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이고요. 천정구는 4.7m로 높아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22평의 내부 중정뷰의 호실입니다. 정방형 모양의 호실로 실용적으로 공간 배치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천정구가 높아서 호실이 매우 넓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구리가메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휴벨라인 현장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소뷰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